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송혜린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25살입니다. 저희 우선 저랑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넷이 함께 살고 있고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이제 전업주부시고 동생은 현재 군대에 가 있고 저는 마켓컬리에서 현재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네, 당장 저희 어머니랑 저랑 생각하는 것도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여자는 꼭 취직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게 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생각이 있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까가 지금은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성균관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랑 국제통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좀 저만의 삶이 어쨌든 저는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이라고 하죠. 뭐 삼현숙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확히 10대 대기업에 뭐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삼성, 현대, SK, CJ, 롯데 뭐 등등 누구나 딱 얘기했을 때 알만한 기업을 다들 가고 싶어 하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남들의 시선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 6개월 계약 기간이었어서 지금은 현재 5개월 조금 넘게 근무를 하였고 이제 한 달 정도 인턴 근무 기간이 남아있어요. 올해는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제가 부모님을 같이 살면서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랑 아빠도 두 분만의 삶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오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물론 많이 도와드려야겠지만 모든 부분을 챙겨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